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확인하는 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수요일을 맞아서 오늘의 시선을 함께해 주시는 네 분의 패널들을 한자리에 감히 모시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제가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먼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광엽 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난영 소장 나와주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의 안재홍 이사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윤상훈 전문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윤상훈입니다. 예, 저희가 사실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신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 각자 이제 한 번씩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네 분 함께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차마 나쁘다는 말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아, 반갑죠, 일단은. 예, 처음 얼굴로 뵙고 너무 반갑고요. 예. 처음 아, 뵙게 된. 네. 아, 윤상훈 위원님이랑은 예, 저도 처음 뵙고 목소리만 아, 그렇죠. 예, 모르게 다 신기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저 위원님 저 신기하시다도 마이크 앞쪽으로 조금만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혼자 있을 때보다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예.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가 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니 사실 각 분야 이제 뭐 환경, 인권, 교육, 그다음에 동물과 관련된 부분들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네 분의 활동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제주 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들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의 시선을 통해서 저는 뭐 네 분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분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주셨잖아요. 먼저 네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1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주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왔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고민인데 요새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들이 많이 고조가 되잖아요. 아,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교육청의 그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정보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국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실제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게 지금 비공개 원칙으로 돌아서면서 정보들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예예. 국적인 어떤 알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정보들이 예예. 실제로 도민들한테 전달이 좀 잘 안 되고 오히려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아주 크게 자주 다루진 않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한 해에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어떤 권리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예예. 그래서 그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제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소장님 무슨 저기 그 해외에서 만찬한 비용 뭐 이런 거 정보 공개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 하승수 교수님 내가 적었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그 도청,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일반적인 정보 공개조차도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아, 예, 예. 그러니까 도의원들을 통해서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되는 편인데 그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예. 도의원들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들도 있다 보니까 예. 그 정보가 아주 뭐 아주 세세하게 공개되거나 그거를 도민들이 자세히 들여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파악해낸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사안이 좀 작아 보이지만은 예예. 굉장히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사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작년 네, 한 해 동안 네. 그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세 분은 혹시 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공개가 안 되나 싶었던 부분들도 계셨습니까? 세 분들은? 안재용 이사장님. 예. 저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정보 공개 청구를 나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예. 요청하면 네. 이게 너무 비공개되는 비율도 높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문제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신청하면은 정보 공개가 되더라도 또 예, 예. 너무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은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 예. 뭔가 도정이나 또 교육청이나 사실은 방금 신강엽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신뢰를 높이는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런 기본에서 약간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이렇게 신 소장님도 되시면 이게 뭐 정보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쭉 가셔가지고 하여튼 끝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사실은 그 교육청을 상대로 지금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예.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민변 변호사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저희 인권 와세서 이거 소송을 하려니까 예.
이게 속된 말로 하면 돈 없어서 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비용이 들죠.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폐소가 될 경우에는 예, 예. 이제 법정 비용들을 또 부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거부가 됐을 경우에 대응하는 대책이 사실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움 많습니다. 참 비대칭이죠, 사실 그 부분이. 예. 예. 김란영 소장님은 1년 동안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막 정보 공개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동물권 쪽이 가장 아마 정보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마사회나 또 뭐 그 뭐 농림부라든지 예. 이런 단위에 저희가 실태 조사를 다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요청을 하게 되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의원님들 통해서 예. 하는 경우도 뭐 간략한 요약뿐만 하고 아 이거는 그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예. 답변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덧붙여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작년이 됐네요. 지금 2, 3년이 예. 지나다 보니까 10월 30일 날 제가 도축 직전에 이제 그 경주 퇴역 경주마이자 권식마였던 16살 된 늘보미를 구조한 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의미 있었던 예.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늘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적인 동물 단체인 이제 그 페타하고 같이 구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페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제주도 그 도축장의 어떤 그 도축 말 어떤 도축 실태라든지 학대 예. 그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이제 폭력 같은 그런 네. 것들을 다 이제 고소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그 축협 직원분 두 명이 이제 500만 원 벌금형에 내려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조사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구조를 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 네. 가장 좀 아쉬운 거는 또 이제 그 유성권 의원이 그 퇴역 경주마 관리를 위한 그 동물보호법 개정을 발의를 했는데 지금 뭐 국회 사정이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이제 총선을 또 앞두다 보니까 예. 뭐 다 정체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아쉽고 국회만 가면은 예. 멈춰져 있는 그래서, 것들이 예. 많이 그래서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답답하고 예. 그런 것들 모든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이제 늘보미 건인데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어느 일부는 좀 그 실현된 부분들이 있지만 네. 전반적인 어떤 좀 전환적인 것들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예, 그렇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퇴역 경주마의 그 실태가 보도가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또 그중에서는 성과를 내신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안재웅 이사장님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전 교육이 지난해만큼 이슈가 좀 많이 쏟아진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뭐 킬러 문항도 그렇고 일단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예. 오락가락하는 것들도 사람들이 굉장히 좀 혼돈스럽게 느껴졌고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또 서희초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서희초 사건으로 어쨌든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예. 교권 침해 이야기가 좀 새롭게 좀 부각되기도 했는데 또 거꾸로 교권 침해 때문에 또 학생 인권 문제가 또 거꾸로 또 부각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 조금 뭔가 이 서희초 사건이 불러일으킨 이런 좀 연쇄 효과들 혹은 사회적 논의들 일이 아직도 정리 안 된 상태이고 최근에도 올려놨지만 서희초 사건의 그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이 뭐 이렇게 무죄 기소되지 않으면서 이분들이 예, 또 예. 거꾸로 또 교사분들이나 또 이렇게 고발하면서 아직도 또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뭐 제주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권이라든지 학생 인권 사회에서는 굉장히 지금 또 좀 사회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예, 예.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까지 좀 연결되는 사안들이죠. 그래서 이 서희초 사건으로부터 불거진 교권, 학생 인권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 이 예. 여기까지를 좀 한 묶음으로 생각할 때 가장 좀 진행형이지만 그 안타까운 죽음이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게 지금이라도 예. 이 논의들이 좀 차곡차곡 조금씩 좀 더 정리되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받았던 느낌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사건이 그 사건으로 끝나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안타까운 사건을 또 이용하는 또 사람들도 있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에 안타까움을 좀 더하는 현실들도 네. 있었죠. 윤상훈 전문위원께서는 지난 한 해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다 제주분이라서 제주바다를 오랫동안 뭐 봐오고 있는데요. 아, 참 우도 주시겠습니다. 아, 우도요? 예. 아, 경상도 사투리를 써서 뭐 부산에서 태어나긴 했어. 뭐 여튼 그
이게 제주가 사면이 바다잖아요. 예. 제주 바다를 예를 들어 기후위기 어떤 생물 다양성의 관점에서 제주 바다를 딱 보기 시작했을 때 예. 가장 먼저 보였던 게 사실 겟노금입니다. 겟노금은 누구나가 다 알고 제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 제주 도정을 포함을 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겟노금입니다. 이게 조사를 제주 바다를 동, 리 단위로 따졌을 때 97개 해안 마을이 있거든요. 예. 그를 작년, 재작년 쭉 다 빙 한 바퀴를 둘러다니면서 조간대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이 바다가 드러나는 곳에 이 바다 풀이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쭉 다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군데 이 마을 중에서 97개 마을 전체가 겟노금 심각 단계다. 그러니까 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어느 조사원이 조간대 제주바다의 생물상을 조사하고 나서 저희를 만나서 처음 했던 이야기가 제주바다 조간대가 생태적 임계점을 넘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연생태계가 스스로 자정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생태적 회복력이 사라져버린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서 이 조가 제주바다 특히 조간대 지역들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물론 해녀분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물질하러 갔던 해녀 삼촌 이야기니까 들어보니까 낭떠러지 같은 변화. 이게 바다가 낭떠러지 같은 굉장히 급격한 변화인데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그 가파도 수온 여름 수온을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8월달 평균 수온이 가장 높을 때인데 과거에는 한 22도, 24도 평균 수온 수준이었는데 2028도에 25도, 그다음 다음에 26도, 또 27도, 28도, 29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구나. 가파도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예요. 예. 가파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톳 그리고 모자반 이런 것들 캐야 되는데. 처음 보지도 못했던 어떤 이 바다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이 예.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알고 보니까 일본 오키나와에서 특산물로 파는 바다포도 이 우미부동 네. 나는 그 바다포도가 가파도 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 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자반도 포기하고 이 바다포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바다포도가 거기까지 올라왔습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실제 이게 해조류의 조간대 해조류의 멸종은 기본적으로 해녀 문화가 거기에서 사라지는 거고 제주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몸국을 끓이면 돼지뼈에 모자완을 넣고 끓이지 않습니까? 옥돔을 끓이려고 하면 미역국이랑 같이 끓이죠. 마라도 미역이 작년에 이 제주대학교 연구원이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한 개체도 발견이 못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역 자체는 이미 제주도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제주분들 다 기장미역 드시고 완도미역 드시고 계시지 제주미역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예. 되는 상황들인데 문제는 바다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실제 제주 도정에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제주도에 이거는 뭐 부서 체계만 봐도 예를 들면 예. 해양 관련해서 해양 산업과가 있지만 해양 생태과가 없지 않습니까? 관심이 좀 제주 바다 해양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어떤 식으로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대책 자체가 예예. 전혀 없는 상황이 제주 바다를 이렇게 무한정 다 받아줄 수 있는 쓰레기통처럼 이용을 예예. 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확실히 좀 암울하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좀 와닿는 부분들이 많은데 기억에 남는 것들을 네 분께 하나씩 여쭤봤는데 다 성토를 하셨습니다. 기억 남는 일들이 다 성토할 만한 일들이었던 모양이고요. 그 마지막에 그 바다 관련된 이야기는 부산말 쓰시는 제주분이 제주 바다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해 주시니까 완벽한 서울말을 쓰고 있어요. 마이크는 좀 가까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이게 나왔어요? 여담인데요. 이 뭐 맥주 광고 예, 언제 한번 이 선전을 제주 바다 이 조간대 이 바다에다가 이 현무암 바다가 좋지 않습니까? 바다는 또 코발트빛이고 거기에 어떤 이제 이 자리를 여행용 캠핑용 도자를 깔고 맥주를 탁 마시면서 이 상쾌함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겟노금 지대. 겟노금 지대 위에 이 도자리를 깔고 이 광고를 찍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지 예, 상황이 예. 좀 잘 모르고 있는데 보기 예쁘니까. 네. 근데 임계점을 넘었다는 말이 저는 좀 놀라운 얘기인데 이거 회복이 그러면 안 될 거란 얘기입니까? 앞으로 멸종으로 간다는 그 얘기 같아서 굉장히 좀 원인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때문인 건지 예. 혹은 제주바다 제주 육상에서 흘러내리는 육상 오염원 때문인지 예. 전문가들도 그냥 비율적으로 5대 5, 6대 4, 7대 3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지 제주 동서남북이 다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그 말 네. 나온 김에 도정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관심 부족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그 대책이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어때요? 크게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저는 이 오영 도정이 예를 들면 예. 제주바다를 생각을 하면 이게 기후위기 상황에서 제주바다는 태평양과 접하는 맨 앞이거든요. 예를 들면 육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륙에서 변방에서 변방이죠. 예. 하지만 이게 바다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바다는 태평양을 향한 맨 앞에 있고 예. 기후위기의 맨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바다의 어떤 변화 혹은 제주 육상의 변화 이 기후위기로 생기는 다양한 변화들을 오영훈 도정이 예. 실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야 될 것들이 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예. 예. 사실 이 정부 차원의 어떤 이야기들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긴 한데 예. 네. 저 위원님 그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위원님은 1부에 말씀하실 수 있는 카드 다 쓰셨습니다. 예. 아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각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해 기억 남는 것들 얘기하시면서 좀 성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각 분야에서는 도정이나 정부의 그 분야별로 어떤 평가를 좀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던 네. 것이고 반대로 돌아갈까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교육 관련해서 정부나 도정 도 교육청이 맞겠군요. 이 좀 평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도정을 보면은 도정이 생태 법인이라는 걸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예. 굉장히 좀 잘한 일이다. 이게 생태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도에서 생태 법인이라는 걸 도입한 건 잘한 것 같다. 그리고 교육감이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은 또 잘한 것 같다. 예. 그리고 대통령 같으면 교육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하고 지금 추진한 건 잘하는 것 같다. 네. 뭐 이런 정도일 것 같고 좀 아쉬운 점들은 이 도지사의 이 공약들이 좀 구체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직도 너무 쓰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 그리고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의원분이 소통을 정말 잘하시는데 과통을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통이요? 과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소통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시설 같은 예산들에서 예. 학교에 이런 뭐 급식실이 부족해요. 그러면 아 그럼 그 시설 새로 지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예. 너무 이제 요구를 과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말씀도 좀 인상에 남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뭐 공정이나 상식 이런 언어들을 굉장히 좀 오염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좀 바뀌어야 될 측면들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이거 삐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꼭 MBC 오시면은 이런 얘기들 잘. 아니 그런 얘기 KBS 가서 하시라니까요. KBS 출연하시면서. 아, 그건 제가 그럴 장이 아니라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란영 소장님도 도정이나 동물권과 관련해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정부와 뭐 지난해 뭐 동물보호법 그 전부 개정안이 뭐 4월에 이제 이제 개정안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좀 전환적으로 좀 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전환적으로 예.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반려동물 어떤 그 보호조차도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예. 초반에는 뭐 식용계하고 반려동물은 예.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 막판에 이제 뭐 개식용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게 꼭 윤석열 그 대통령 공약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이제 국민 정서들이 예. 이제 개식용 금지해야 될 때가 됐다. 이미 너무 지났다라는 게 더 일반적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여야 모두 합의해서 지금 현재 본회의만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꼭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사안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예. 사안이고요. 국민적인 어떤 열망들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제주도 오영훈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 정책보다는 반려동물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반려동물도 이제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흥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진흥의 목적이 반려동물을 더 보호하고 이런 어떤 성숙한 반려 문화를 위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그 반려동물 생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분양이라든지 불법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불법적인 어떤 단속이라든지 또한 합법적인 부분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그런 어떤 활성화들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냥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산업 활성화가 돼버리는 그런 사례들 목적이 얘기를. 없는 그냥 활성화 이렇게 해버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게 이제 막 활성화를 생산도 막 함부로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뭐 분양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식용계는 윤석열 대통령 그 금지는 공약이었었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에는 왠지 느낌이 다른 부분의 공약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요, 이재명 후보 때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7대 공약을 하나 처음부터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막판에 하도 그냥 이 동물권 단체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집어넣긴 했었죠.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을 하도 얘기하길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강엽 소장님.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마무리하면서 1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오영훈 도정과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평가. 일단 분야별로 봤을 때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와 인권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주의하고 인권에는 상당히 굉장히 밀접한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요새 상임위원 두 분이서 아주 그 막말과 비반인권적인 그다음에 그 뭐 최상병 사망 사건도 바로 혼자서 기각시켜 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치 진영에서 그 상임위원들을 추천하고 임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자체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을 통해서 뭔가를 사안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치 진영 논리를 들어와서 민주당 거는 가끔가다 반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내뱉고 있죠. 내용과 상관없이요? 그 김용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요. 이충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 요구 안 들어주면 인권 진정권 나 처리 안 할 거야. 그리고 소위원회가 3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다 기각 처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각 처리하겠다 그러면 다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치적인 그 극단, 그러니까 요새 양극화가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양극화된 정치의 문제가 국가인권 보장 체계에 내도 그대로 침투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거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추천하고 임명한 사람들이 지금 다 분탕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 대해서는 이게 인권 측면에서도 그게 문제지만 다른 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도교육청 도정 관련해서는 아까 정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정에서는 이제 평화인권 헌장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도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강울주 교수님이 중간에 좀 사퇴해서 민관이 협력하는 데서 약간 균형이 좀 틀어졌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맞춰서 잘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도교육청 관련해서는 교권 문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조금 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 이후에 대책으로 나온 게 교육부에서 그 학생생활 규정 그 개정 시행령을 냈는데 여기 주어가 전부 다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랑 학생이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건 서희초 사건으로 생각된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위임하는 결과가 좀 있고요. 이건 잘 모르실 텐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또 조치를 하나 냈는데 학교폭력 사건이 나면은 학교폭력 담당 조사관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담하겠다는 거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학생들하고 선생님하고 갈등 관계가 생기면 이거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교육계의 관정이고 그런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가 되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교육문화라는 거죠. 전문 조사관을 두려면 그러면은 이제 교사가 과연 스승일까 아니면 학원 선생님일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인강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조치가 지금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길이라도 교육 주체들이
관계를 좀 회복해 나가는 어떤 대안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너무 표면적으로만 접근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좀 할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예. 이 정도에서 일단은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1부 시간이 벌써 한 3분 이상 초과가 됐기 때문에요. 2부 시간 잘라야겠습니다. 좀. 예. 아니 이렇게 네 분이 만나니까 서로 얘기를 잘하시는지 몰랐는데 다음에 네 분 많이 모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찾아오도록 하죠.